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2024 온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3라운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입니다. 자, 1년에 단 한 번 있는 피스탑 레이스입니다. 예.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슈퍼 6000 클래스 3라운드의 결승 경기입니다. 출발을 앞두고 있고요. 이제 차량들이 본격적인 결승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이 꺼졌고 출발했습니다. 자, 황진우 선수가 굉장히 옆으로 많이 튀어나왔었는데요. 자, 서환 GP의 두 선수 김준문과 장현진 선수가 박효순 선수를 바짝 뒤쫓습니다. 자, 박효순 선수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냈어요. 예. 자, 초반 직선 주로가 또 길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반 직선 주로에서의 경쟁도 치열할 겁니다. 정희철 선수의 차량에서 또 많은 연기가 나고 자,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또 초반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자, 대부분도 날리고 있습니다. 한편이 좀 튀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현재는. 예. 1위와 2위, 이어서 3위권은 지금 굉장히 붙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황진우 선수와 장현진 선수도 지금 박빙의 승부를 거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수 살짝 위험했어요. 나갔다가 들어왔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29바퀴 중에 첫 바퀴가 진행 중이고 여기 있는 모든 레이서들은 한 번은 피트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요. 보통 한 10랩 이후에 자, 보통 나오는데 자, 황진우 선수 아웃라인으로 살짝 빨랐는데요. 장현진 선수를 넘어갈 수 있을지. 자, 못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은. 자, 인으로 자, 김동훈 선수가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황진우 선수 자, 인으로 브레이킹 성공했고요. 예. 자, 장현진 선수 브레이킹 좋습니다. 선수와 자리 바뀌었죠. 있었는데 앞서가는 황진우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정우, 오한솔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치도 양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김정근 선수가 지금 최대한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4구레이스예요.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결국 절대 알 수는 없고 자, 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타이어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미세린 타이어 이번에 지금 장착을 하고 나온 미세린 타이어의 내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저희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 10랩, 8랩 이상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정희철 선수의 모습. 자, 리타이어를 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이유로 지금 리타이어를 하게 됐는지 저희들로서는 좀 정보가 없는데 자,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차량에서 많은 연기가 났었고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의 문제로 인해서 레이스를 좀 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네. 자, 지금 차량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자, 김성우 선수인가요? 자, 81번에 아홉기 선수네요. 네. 자, 불이 났어요. 자, 지금 불이 난 상황인 것 같은데 연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옆에 다 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빨리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 자, 여기서 뭐 컨택 같은 거. 불이 났군요. 예. 자, 이것도 엔진 블로 같은데요. 자, 초반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뭔가 어떤 접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접전 상황은 아니고 자 혼자 가다가 좀 자연적으로 지금 차량의 트러블로 된 것 같거든요. 자, 세이프티카 발령이 됩니다. 아, 네, 세이프티카 발령이 됐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코너거든요. 이제 일본군에서 경합하면 저 끝까지 날아갔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이스를 잠깐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돌려서 SC 상황으로 좀 본인이 직접 네. 지금 가장 가까운 소화기를 들고 가는데 자 빨리 꺼야 돼요. 지금 저 불이 자 붙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옆에 다 녹았죠. 지금 예. 자 굉장히 드라이브도 뜨거웠을 것 같은데 자 오피셜이 도착했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됩니다. 자 황진우 선수가 김동훈 선수를 앞서면서 2위까지 올라왔고요. 황진우 선수 자 2위까지 올라옵니다. 예, 그 뒤로 이제 김동훈, 김중근 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빠르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자, 지금 미쉐린 타이어 쓰는 팀은 브랜뉴 레이싱 팀과 준피티드 레이싱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팀밖에 없는데 이 두 팀이 다 지금 선두에 있고요. 자 황진우 선수의 인캠이죠. 황진우 선수가 김동훈 선수를 여기서 이쪽으로 파고들면서 그러네요. 네. 자, 앞에 이게 연기가 나죠. 이거 타이어 락을 걸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하드 브레이킹 하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자, 장현 선수 가장 먼저 피트인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년이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피트 스탑을 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프론트 타이어 두 개를
갈았습니다. 자, 현재 15초. 자, 연료 주입 들어가죠? 예. 연료 주입하는데 한 10초 정도 걸려요, 한 통.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게 동시에 가능했습니다만 올해는 급유와 이제 타이어 교체가 별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하나 끝냈고요. 예. 자, 두 번째. 자, 급유를 하는데 두 번째는 아까보다 조금 작게 넣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지금 피자 다 들어갔어요. 근데 34초, 35초, 35초, 36초 정도 나왔군요. 36초 5. 네. 이정우 선수도 어느새 많이 따라왔고요. 이정우 선수도 둘이 싸울 때 들어가야 됩니다. 둘이 싸울 때 같이 합류를 해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김정근 선수. 안쪽 파고드나요, 김정근. 자, 직선인데요. 직선 끝에 오른쪽 코너라만 있죠. 예. 오른쪽에서 있는 차가 유리한데 직선에서 만약에 김중근 선수가 속도를 빨리 붙였다면 김중근 선수가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김중근과 박규승 선수가 거의 나란히 달리고 있고 그 사이로 이정우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까지 1위는 박규승입니다. 그러나 안쪽 파고들면서 앞서가는 김중근입니다. 자, 김중근이 마침내 선두 탈환에 성공합니다. 자, 이정우 선수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이정우 선수가 지금 뭐 김중근 선수랑 네, 랩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났었거든요. 예. 자, 이정우 선수의 전략을 한번 보죠. 자, 리어 타이어를 풀고 있죠. 예. 자, 우선은 자, 오른쪽 리어 타이어를 자, 풀고 있고 현재 5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뒷바퀴 교체 전략을 세운 오네레이싱의 이정우 선수입니다. 자, 15초가 지나고 있고요. 자, 이제 급유가 이어집니다. 똑같이 타이어 두 개를 교체하는데 장현재 선수가 34초였고 예, 저렇게 이제 홈에 꽂은 다음에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렇죠, 자연적으로 들어간 방식입니다. 예. 예. 자, 현재 30, 자, 3초, 4초 자,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요. 예. 조금 늦었죠. 37초, 39초 걸렸네요. 이번 대회는 유독 또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라 뭔가 뭐 미스가 뭐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게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자, 그거는 맡겨놓자고요. 그냥 그만큼 이 피트스탑 레이스의 선수들이나 이제 이 팀원들, 미케닉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 같습니다. 엄청 크죠. 네. 포인트도 더 많이 걸려 있고. 자, 지금 나란히 김동훈, 우승 황진호 선수가 배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자, 이 세대 차량. 박규승! 박규승! 오, 박규승 선수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앞으로 나와버리는데요. 예. 자, 자, 황진호 선수는 자, 못 올라왔고요. 예. 자, 탈출 속도가 박규승 선수 탈출 굉장히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김동훈 선수도 지금 살짝 빨랐는데요. 예. 자, 아웃라인으로 가고요. 자, 황진호 선수는 더 아웃라인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둘이 싸우는 와중에 황진호 선수 크로스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들어가면서 자, 아직까지는 지켜보다가 자, 아직은 안 들어갑니다. 자, 김동훈 선수도 예. 박규승 선수를 자, 나가면서 붙이죠. 이러면서 자, 이쪽으로 김동훈도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속도를 올리면서 인코스로 파고듭니다. 다시 잡아내는 김동훈 선수. 야, 두 선수가 굉장한 또 신경전 보여주네요. 자, 앞에 돌아가면서 우측으로 돌아가는 고속코너거든요. 예. 자, 여기 잘 돌아야 됩니다. 황진우 선수가 아마 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세 선수가 갑자기 속도 경쟁이 붙었어요. 자, 이쪽으로 박규승 선수. 다시 박규승. 김동훈 선수가 살짝 밀려납니다. 자, 살짝 위험했고요. 자, 굉장히 재미난 레이스를 이 세대를 메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황진우도 한 계단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세 선수가 경쟁이 붙었어요. 그렇죠. 자, 엔트리 넘버 6번의 장현진 선수가 현재 1위입니다. 2위와의 격차는 4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얻어가는 포인트는 자, 높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를 많이 올려놓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예. 자, 다음 경기 때 이제 바로 나이트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5.615km의 이 가장 긴 코스의 서킷을 29바퀴, 총 160km의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이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피트스탑 레이스인데요. 이제 결승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장현진 선수가 1위, 자, 김중근 2위인데요. 장현진 선수가 피트스탑 레이스의 우승자가 됩니다. 아, 장현진 선수의 모습이죠. 자, 슈퍼 6000 클래스 3라운드의 결승 잠정 결과입니다. 장현진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요. 김종근, 이정우, 박규승, 황진우, 박석찬, 김동훈, 오한솔, 박정준, 강진
이재성 선수 손입니다. 이어서 임민진, 김성훈, 피트, 최강빈 선수고요. 아홉 개 선수와 정희철 선수는 아쉽게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